아, 그래? 네. 아, 신기하네. 크로세이드네, 십자군. 어. 왜 그러고 다녔어요? 이거 흑사병 그 치료하는 Black Death?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그 감염을 막기 위해 이러고 다녔어요. 앞으로 가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좋아, 좋아. 그림 앞에 가서 설명해 주세요. 저기요? 비켜. 학생들 비켜 주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림에 이렇게 그림이 네 가지가 있어요. 봄이랑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나뉘는데 되게 그때 나오는 과일이나 약간 채소 같은 걸 위주로 그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아마 가을일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것도 있고 얼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가을인 것 같은데 다른 봄 It seems like autumn. 네? 아마 봄, 여름, 겨울 되게 이 작품 뭐라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좋은 이유 본인이 아하, it's like a special and creative. 근데 약간 이런 그 각 계절들을 나타내는 This painting represent each season. 난 약간 예술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달카로운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그렸어요? 사람이요? 오, 날카로운 질문할 때 바로 검색하는 영재 클래스. 모르겠어요. 나 그거 말지 못해요. 그냥 그림인데 그냥 공부만 알아. 이러다 있고 목성형 뭔가를 보고 읽는 것 같은데. 맞지? 지구형 형상과 목성형 형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인 지금 기말고사 준비인가? 지구형 형상. 난 내용을 알고 있어. 해리포터가 안 돼요? 목도천해가 크고 여기 뜨는 질량이 크고 관절음도 크고 밀도가 작고 보리가 있으며 위장수가 많으며 간단한 표현이 없다. 본인은 뭐가 이게 마음에 들어요? 네? 뭐가 마음에 들어요? 아, 그 빛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러네. 멋지네. 이렇게 메타버스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이 3팩 네, 세 가지, 세 개 팩을 위해 이렇게 세 개씩 골랐잖아요. 근데 이걸 고르는 중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 포함해서 내가 제일 재밌었던 기억에 남는 체험을 우리가 가상현실 컨텐츠로 만들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포스페이시스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면 같이 만세미랑 해보도록 합시다. 99점. 최종 프로젝트 4주간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코스를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가상현실로 개별 학생끼리 만들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다른 거 없죠? 그럼 이 축구를 딱 보면 되겠군요. 은민 학생 언제 만들 거예요? 예쁘다. 아니야, 약해, 약해. 아까는 다시 예쁜 마음을 가득하게. 예쁘다. 아이고. 엔지, 아 그냥 하자 안 되겠다. 안 하던 짓거리를 하니까 힘들다. 뭐예요 이게? 예쁘죠. 제가 안 했지만 예쁘죠. 3D. 그렇죠, 이거? 3D. 약간 좀 미분. 어떤 게 인상 깊었나요? 지난주에 한 것도 포함이에요. 4주 동안 거기 배경 설명 보면 4주간 있죠. 기억이 안 나요. 베트남 전쟁? 월드큐브의 이미지. 아, 이미지가 얼마나 확장되나? 네? 아, 맥베스. 맥베스가 좋았나 보군요. 좋아요. 햄릿 사진을 거기다 올려도 좋겠네요. 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 젊은 피들은 잘 하던데 좀 연식이 됐나 보다. 네? 초딩들은 잘하던데. 아, 저 잘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월드컵으로
보고 실행. 제 AR 모드 해서 알겠습니다. 본인이 만든 것을 돌려가면 뭐가 지금 부족할까? 일단 멀티큐브 색깔을 없애야 되겠다. 위에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위에요? 어, 어쨌건 어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꿔줘요. 좀 약간 궁뜨네. 다시 껐다가 아, 그렇지. 그렇지. 리플래시. 어 바꿔졌다. 확인했죠? 됐다. 어 본인이 보면서 그렇지 돌려가면서 됐다. 뭐가 되면 좋을까? 어 태양계로 바꾼 거야? 아 태양 위를 위에로 하고 대체 에너지를 하겠다. 네. 오 훌륭해요. 스페이스를 하면서 친구에게 넘겨주는 인성 교육에 클릭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아. 맥베스의 사람들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맥베스의 대사를 넣고 있어요. 와 대단하네. 안 배운 코딩까지 하네요. 너무 코딩이 복잡한데. 어, 네. 태양계? 태양계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야 돼요. 태양계 행성을 사실적으로 만들었군요. 네. 이런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어. 태양계에서 태양의 비율이 99%에서 아 비율을 네. 아주 사실적으로 했구나. 메타버스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자연과 함께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에 관해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자연이 위에 있네. 네. 어, 느낌이 어때요? 이거 하고 나서 어떤 느낌? 아,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좀 더 찾아보면서 알아볼 수 있었고, 어.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걸 입체적으로 보니까 어. 신기하네요. 아, 쌤은 자네가 신기합니다. 맥베스의 뭐라고요? 초반 장면이에요. 어, 어떤 장면입니까? 초반 맥베스가 마녀를 만난 장면이거든요. 어. 초반 표정이 안 나오지? 아, 네. 아, 저 다시 해도 될까요? 어. 아, 세 명의 초반 맥베스가 어. 광야를 돌아가 광야를 고쳐가지고 자기 집에 가다가 마녀들을 만나요. 어. 근데 마녀들이 맥베스를 보더니 맥베스 만세 영주가 되셨군, 맥베스 만세 국왕이 되셨군 이렇게 예언을 해요. 어. 그걸 보고 맥베스는 놀라서 두려워하고 그의 신하는 궁금해해요. 뭘 표현했습니까? 태양계하고 태양계의 행성의 분장이 맞아요. 의외로 빨리 돌아요. 않을까요? 아, 코드를 어떻게 했나요? 코드. 드래그해서 음성을 올려놓고 드래그 회전시켰어요. 어, 그걸 보여주세요. 학생들이 보게. 오, 코드가 화려하네요. 잘했습니다. 흑사병 플레이합시다. 일어서서. 어 컴퓨터가 느려서 그래요. 아 그분이 가셨어요? 어 간단한 거 잘했습니다.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오 그 오 이 바꾸는 것보다 더 멋져. 와. 오, 그 게임 같아. 대박이다. 제가 발표했던 태양계가 가장 기억에 남기 때문에 어. 태양계를 선정했는데요. 이렇게 코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좀 멋지게 보이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속하기도 하고 진짜 달도 살아서 가지고. 와, 너무 잘. 아, 너 탈 뽑은 애 다 너무 좋다. 어떤 걸 표현했습니까?
제 꿈이자 환경을 해치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을 월지큐브로 만들었습니다. 벌려주세요. 이야. 아, 무슨 기준이에요? 와. 그럼 또 이거는 이번에 풍력.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저희가 함께했던 이 교실입니다. 우와.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이 교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활동하였는데 이게 다 기억에 남는 것보다는 이 교실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제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 교실을 구성하고 싶었습니다. 어 눈물 나. 저 만세하는 학생이 준현 학생이에요? 시끄러워. 왜? 전부 다 저기 저기 두 명은 다 미인인데 여기 세 명은 다 떠들고. 민재는 왜 염색했지? 염색해 그런 머리다. 아 근데 캐릭터가 다양하지가 않고요. 색이 별로여가지고. 그래도 너무 정성스럽다. 인사, 이게 마음을 담았네 가상현실에. 너도 반대야. 4주간 행복했습니다. 멸지큐브와 카드보드는 집에서 계속 이어가고 은채채 학생은 4주 동안 너무 재밌었다. 기계치인 쉽게 할 수 있었고 수업해줬으면 좋겠다. 빠빠. 쌤을 만나 VR도 했다. 정말 행복했다. 오, 4주 동안 메타버스 만들기 체험하기 덕분에 많이 했고 선생님의 아재 개그가 멀리 와서 친분을 쌓지 못했다. 4주간 재미있고 친절하고 즐거웠다. 친구들도 잘했다. 재밌고 적어서 아쉬웠다. 행복했습니다.